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같이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아침에 마스크팩은요. SOS 응급진정 얼음장팩. 아침에 써주면 약간 쿨링과 수분감과 붓기를 빼주기 좋아가지고 제가 여름철 아침에 정말 애정하는 제품인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초록색 특유의 그 이물감이 약간 남아가지고 마스크팩을 쓰고 나면 항상 토너 패드로 닦아주는 작업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드망의 아쿠아 모이스처 패드로 깔끔하게 닦아주고 시작을 해줄게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살짝 극한의 스케줄을 달리고 있거든요. 잠자는 시간 빼고는 눈 뜨고 잘 때까지 일일일일일 업무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피부가 견디지 못하고 약간 시위하듯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얼굴이 약간 맛이 가버려가지고 오랜만에 약간 화농성처럼 터지고 이쪽에 오돌도돌 약간 좁쌀처럼 올라와서 그 최근에는 제가 기능성 제품들 많이 쓰다가 요즘에는 다 버려두고 딱 수분, 진정 위주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드망 제품도 딱 수분 제품이어가지고 이 제품으로 써주고 있고요. 이거 또 눈곱이 많이 끼네. 제가 얼마 전에 물랑이 분들한테 쌍꺼풀 수술하고 눈곱이 많이 낀다고 하니까 원래 아트임이나 뭐 쌍꺼풀 하면 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요즘에 그렇구나 하고서 약간 아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수분크림은 브링그린의 티트리시카 수딩크림을 써줄게요. 수분크림으로 진짜 애정하고 올영 세일 때 항상 이렇게 대용량으로 쟁여놓고 써주고 있어요. 엄청 진정이 막 드라마틱하고 이거 뭐 하루 바르고 다음날 일어나면 막 여드름에 막 들어가요 막 이런 제품은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완전 솔직하게. 그렇지만 쓰면 순해. 그리고 자극감이 많이 없어가지고 쓰면 쓸수록 이 제품 그냥 손이 잘 가는 제품이다?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메이크업 스펀지인데 저는 베이스 단계에서부터 써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뭐가 좋냐?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손보다 양도 조절할 수 있으면서 자극도 조금 더 줄일 수 있어가지고 스펀지 써주고 있습니다. 다른 스펀지랑 비교를 해보면 이 면 부분이 조금 더 보들보들해요. 약간 더 퐁실퐁실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피부에 닿았을 때 더 부들부들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꽃셀이 좀 잘 맞더라고요. 오늘도 정착하고 써주는 토코보. 이렇게 정말 많은 양을 써도 약간 밀리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쓱쓱쓱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토너크림이에요. 토너크림인데 안에 선크림 기능성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선크림 따로 바르고 뭐 이 제품 따로 바르기도 하고 아니면 간단하게 외출할 때는 요 토너크림 하나만 바르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외출이 조금 길게 나갈 예정이어가지고 토너크림을 위에다가 덧발라서 사용을 해줄게요. 손으로 두드려도 되는데 스펀지로 팡팡팡팡 두드리면 수분감도 느껴지면서 엄청 얇게 밀착되더라고요. 여러분, 헤이네이처 토너크림 진짜 잘 쓰고 있죠? 저도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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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써요. 사실 한 통은 다 비워가지고 다 썼고 지금 두 통째 쓰고 있는데 비치거든요? 지금 한 요만큼 썼어요. 요만큼. 그리고 지금 아래 요만큼밖에 안 남아있어요. 영상에서는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평소에 너무너무너무 잘 써가지고 진짜 저의 페이보릿 데일리템으로 외출할 때마다 간단하게 나갈 때마다 베이스용으로 필수템으로 써주고 있습니다. 볼 쪽에 트러블 자국이 있어가지고 가려주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토너크림은 발랐지만 위에다가 얇게 쿠션 발라줄게요. 전체적으로 바르지는 않고 얇게 얇게 커버만 올려줄 거고요. 신상 제품 써볼 겁니다. 시베르니 밀착 커버 쿠션 20주년 에디션 제품이에요. 제가 물렁이 분들한테 요즘 신상 제품들을 자주 보여드리니까 언니 20주년 에디션 제품 리뷰해주세요 라고 댓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뜯어가지고 오늘 첫 느낌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퍼프에는 미세하게 구멍이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완전 딱 밀착되는 완벽한 벨벳 쿠션 느낌보다는 완전히 매트한 느낌은 아니고 픽싱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는 하네요. 그래서 조금은 두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커버력 자체는 나쁘지는 않지만 트러블 자국까지 완전히 커버해주기는 조금 어렵다. 지금 제가 딱 트러블 자국이 있다 보니까 명확하게 보이기는 하네요. 트러블 뾰루지 자국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가려주기도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톤 보정, 결 보정은 나쁘지는 않아요. 약간 그냥 중간 이상 느낌?
코나 이런 부분도 약간 들뜨는 느낌 들거든요. 그쵸? 이렇게 약간 벗겨지죠? 약간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이시죠? 제가 지금 두드리고 두드리는데 약간 벗겨지듯이 밀리는 게 조금 있어요. 그리고 코 부분이 자꾸 벗겨져! 이게 뭐야! 약간 눌러주면서 밀착시켜줄게요. 이거 잘못하면 벗겨지겠다. 어머! 약간 벗겨지네. 큰일 났다. 오늘 살짝 모브 느낌으로 해줄 거라서 사용하는 아이섀도우 팔레트는요, 웨이크메이크의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코코아 블러링 이 팔레트 사용을 해줄 거고요. 기존에 코코아 블러링도 잘 사용을 했는데 에이지 되고 나서는 사람들이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약간의 모브 느낌 가득하게 조금 딥하게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톤을 먼저 깔끔하게 잡아주는 게 중요해서 어떤 메이크업을 하든 눈 위에 있는 베이스를 깔끔하게 잡아주는 게 중요해서 최대한 깨끗하게 잡아줄게요. 딥한 컬러인데 이 컬러 이름이 뉴토프라는 컬러 같거든요. 눈 아래쪽부터 오! 오, 이 컬러 굉장히 모브 느낌 나면서 예쁘네요. 외매가 리뉴얼되고 나서는 너무 소프트해졌다라는 리뷰가 많은데 요 정도 발색 올라오면 합격. 굿. 가볍게 지나가주는 게 아니라 약간 눌러주듯이 꾹꾹꾹꾹 지나가주세요. 이거 가볍게 스치면 섀도우 다 날릴 것 같아요. 같은 컬러로 음영 잡아줄까 봐요. 지금 사용하는 브러쉬는 피카소 콜레지오니 브러쉬입니다. 약간 애교살을 살리는 게 아니라 애교살을 눌러준다라는 느낌으로 다크서클처럼 살짝 눌러줄게요. 요즘 다시 스모키 메이크업이 유행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스모키가 그다지 썩잘 어울리는 눈매와 이미지가 아니어가지고 스모키를 살짝 세미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요. 지금 쓰는 컬러 약간 뮤트라는 컬러랑 아래에 있는 컬러가 시크라는 컬러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발색을 해보면 약간 횃빛 도는 컬러감이에요. 그래서 이 컬러 두 개를 섞어가지고 음영을 줘보도록 할게요. 언더가 키포인트라서 언더에 음영을 진짜 잘 넣어줘야 되는데 보통은 아이라이너로 많이 넣어주지만 저는 아이라이너 언더에 넣으면 진짜 완전 못생겨 보이거든요? 안 돼, 안 돼. 천천히 음영 잡아보도록 할게요. 하트퍼센트의 내추럴 브라운 아이라이너거든요? 컬러는요, 세피아라는 컬러예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약간 쿨하면서도 플럼키가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애교살 쪽에다가 음영을 잡아주듯이 넣어줄 거예요. 오늘은 밝히는 게 아니라 애교살을 한번더 눌러줄 거야. 약간 이렇게 그 퇴폐미 느껴지게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 퇴폐미 느껴지게 애교살 눌러주고 요 눈의 뒤쪽 부분, 쌍꺼풀 라인이 오버되는 경계선 부분 한번 더. 약간 스쳐 올라가듯이 슥슥슥. 아까 사용했었던 짠짠 올드체리랑 시크랑 또 섞어볼게요. 앞쪽은 아이라인으로 풀어줬다면 뒤에는 섀도우로 풀어주는 게 조금 더 부들부들해 보일 거예요. 이게 스모키는 스모키지만 세미 스모키 느낌이라서 나는 약간 모브 느낌을 원해. 제가 한 샷은 더틀랩의 속눈썹인데 오늘은 09N이고 얘는 조금 더 붙어있는 속눈썹이거든요. 요즘엔 얘를 더잘 써주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가닥씩 잘라가지고 써줄 거고요. 전에는 더틀랩 한 가닥씩 되어있는 속눈썹을 진짜 잘 썼는데 두 가닥씩 써보니까 두 가닥이 또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두 가닥만 써주고 있잖아요. 또 이거 써주니까 다른 걸또못 쓰겠어. 쉐이딩 페페 아몬드 브라운. 블러셔는 제가 얼마 전에 데이지크 새로 나온 신상 라인업을 구매했는데 그 중에서 약간 유일하게 건졌다.
아몬드 바닐라 라인에서 조금 핑키쉬한 제품을 써줄 거예요. 여기 있는 컬러거든요. 섀도우 팔레트는 아쉬워가지고 쓰다가 안 쓰고 있는데 블러셔는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오히려 블러셔를 더잘 써주고 있어요. 립은 여러분 제가 N년째 가장 사랑하고 페이보릿한 제품 어디예요? 웨이크 메이크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 어텀 뮬리. 진짜 지겹게 사랑하고 지겹게 좋아한다 이 어텀 뮬리야. 웨이크 메이크 픽싱 틴트 없이는 외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이 틴트를 두고 나갈 때는 밖에 나가서 그냥 사요. 어차피 내가 잘 쓰니까. 입술 주름에 끼이는 현상도 없어가지고 써보면 진짜 만족도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약간 모브 느낌 낭낭한 세미 스모키 메이크업 완성입니다.